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역시나 베트남 힙합 리액션 비디오긴 한데 이 아티스트를 언급하는 거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예전에 미레이, 에이미 이런 아티스트들과 함께한 제가 Do For Love 리액션 비디오 올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미레이의 솔로 음악을 들어볼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그러니까 이분의 새로운 음악이 올라온 거를 확인을 하고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가사 해석한 걸 보니까 가사가 굉장히 좀 재치 있는 내용이었는데 이 곡의 제목은 Boy Me Gone 이라는 곡입니다. 해석을 해보니까 American Boy 라고 나오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의 성장 과정이 이 가사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 같아요.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고 음악도 되게 잘하는 좀 멀티플라이어 같은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약간 가사만 보면 제이콜이 생각이 났어. 제이콜도 그 대학교 법대를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수석 졸업인가?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랩도 굉장히 잘하는 아티스트잖아요. 근데 가사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일반 베트남 아티스트들의 성장 과정과는 조금 다르니까 미국에서 왔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자신의 그 어떤 차별적인? 자신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 그리고 헤이러들의 얘기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거를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반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치 있게 반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뭐 자세한 내용은 아무래도 베트남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 제가 구글 번역에서 가사를 해석한 것까지만 해도 꽤나 흥미진진한 내용의 가사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랩 스킬이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에이미와 함께한 Do For Love 같은 경우는 워낙 커머셜적인 트랙이어서 이 래퍼가 어떤 바이브를 갖고 어떻게 랩을 뱉는지를 잘 가늠할 수가 없었는데 이 곡을 통해서 제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곡 진짜 좋아요. 이 음악을 들어보면서 자세한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레이의 Boy Me Gone 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Yeah, you know it's boy Mekong represents Southside to the day that I die. Southside. 베트남의 남부를 대표하는 건가 봐. Oh. Hook 너무 좋다. 인터내셔널 바이브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태국의 그 지역마다 랩을 뱉을 때 억양이나 느낌들이 다르다고.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되게 로컬 바이브와 그 인터내셔널 바이브가 되게 섞였어 랩할 때. 오호 이런 게 센스지. 아 좋아 이런 거. 에이. 이거 되게 잘하는데? 우후후. 아까 Welcome baby, baby 하고 막 South South Till I Die 얘기할 때 오 너무 좋았어.
야. 어, 저는 이 정도의 바이브를 갖고 있는 래퍼인 줄 전혀 예상하지를 못했어. 호호호호. 아니, 제가 에이미의 Do For Love 듣고 나서 이 래퍼의 음악들을 몇 곡 들어봤는데 커머셜한 약간 팝적인 음악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래퍼인가 보다. 사실 팝 래퍼?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음 딱 잡고 진짜 아메리칸 보이라고 얘기를 할 때부터 와, 이거는 미쳤어. 순간순간 되게 번뜩이는 랩 플로우들이 들렸거든요, 저한테는. 그게 이 아티스트가 얼마나 랩에 대해서 그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대목이었어. 와, 진짜 좋아. 아, 진짜 좋아요. 베트남 힙합 래퍼들의 음악들을 들어오면서 아, 이 사람 진짜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다, 센스 있다 하는 래퍼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빈지가 있었고, 그리고 RPT MCK가 있었고, 이거는 Stupid Rich Man 들으면 그렇게 느껴져요. 너무 좋았어. 그리고 빌레이의 이 Boy Me Gun이었어. 와, 이거 진짜 후후, 이거 진짜 슈퍼 파이어야. 여러분들 뭐 한국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산이라는 래퍼가 있어요. 되게 유명한 래퍼인데 이분도 굉장히 커머셜적인 팝 랩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힙합을 깊게 듣는 사람들한테는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왜 비난을 많이 받았냐면 이분은 언더그라운드 출신인데 언더그라운드 시절부터 랩을 너무나 잘했어요. 별명이 랩 지니어스였거든. 진짜 천재적으로 랩을 잘했는데 팝 랩을 해버리니까 팬들의 실망감이 있었지. 근데 이분이 이제 인디펜던트가 되시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제 랩이나 재능들을 다시 보여주니까 팬들이 돌아오는 거야. 대중적인 팬들은 없어졌을지라도 힙합 팬들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와, 다시 돌아왔다, 역시 그는 천재야, 막 이러면서 그랬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산이 같은 래퍼의 바이브 같은 게 좀 느껴져요. 랩할 때 약간의 그 순간순간 번뜩이는 그 센스 같은 게 어, 저는 너무 놀랐어. 어, 이렇게 좋은 래퍼인 줄을 몰랐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